네,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그 금리를 인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시장에 돈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물론 금융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겠지만 금리를 인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은 많은데 실물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장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겠죠. 돈은 많고 실물 경기는 안 좋고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이제 금리 인하기에 인하죠.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는 이런 시장에서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을 세워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스핌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금리 인상이라고 좀 잘못 얘기했었나요 앞에? 아니요, 인하라고 하셨. 예. 인하라고 제대로 얘기했어요. 예, 예. 아 요즘 너무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하는 거고 그러면 언제 얼마나 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내일 모레 FOMC 회의에서 과연 할 것인가? 네. 확률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6월 동결 확률이 이번 주말에 확인했을 때 76.7% 정도 나오기 때문에 6월에는 뭐 급진적인 분들은 뭐 바라는 분들도 있다라고들 이렇게 뉴욕 쪽에서 소식이 들어오는데 네. 확률상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7월에 FOMC 회의 때 목표금리가 좀 확률을 따져보니까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구해봤는데 네. CME 패드워치 툴에서 찾아보면은 25BP 금리 인하가 한 68%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들 네. 봐왔었는데 이제는 7월까지로 이 시기가 매우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저 7월 FOMC 회의 때 확률을 보시더라도 동결 확률보다 25BP 막대기가 훨씬 큰 거는 확인이 되는데 동결보다는 50BP가 오히려 더 큽니다. 하기 때문에 동결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50에서 한 75BP 확률 이쪽이 이제 왔다 갔다 50BP가 컸다가 75BP가 컸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 확률을 합하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50BP나 75BP까지 그러니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내년 1분기까지 하락을 한다. 금리 네. 하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다면 이번 회의 때는 어떤 공식적으로 코멘트가 나올 때 금리나 시그널을 예전보다는 좀 완화되는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이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에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번에 연준이 하려는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물가 상승률이 막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미국은 경기가 좋긴 하지만 무역 분쟁에 의해서 단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좋게 본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거예요. 그 말처럼 금리 인하를 무역 분쟁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 사이클 자체가 하락 기조로 들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면 안 하냐 이걸 그렇죠. 또 따져봐야 되겠죠. 네. 해서 저는 이 미국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두 가지의 경우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경기 둔화 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를 써주시는 거죠? 분쟁일 경우 경기 사이클이 그렇죠. 안 좋아진 그리고 상황일 경우. 경기 둔화되고 있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드는 예,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가 쪽에서 찾아보는 중소형주 흐름 쪽에서 찾아보는 거 하나하고 네. 경기 선행지수 또 차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경기 둔화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가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중소형주 흐름이 어떤가, 그러니까 대형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나스닥 지수하고 S&P 미드캡 400하고 스몰캡 600 지수 추이 이걸 좀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S&P 400하고 600을 놓고 봤으면 대형주 S&P 500을 비교하는 게 맞을 텐데 네, 굳이 나스닥을 했었던 이유는 나스닥 쪽이 무역 분쟁에 악영향을 많이 받기 맞아요.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나스닥보다 S&P 미드캡이나 스몰캡 쪽이 더 하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네. 무역 분쟁에 피해를 입는 나스닥보다 네. 저런 스몰캡 쪽이나 미드캡 쪽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수 경기, 미국의 내수 경기 쪽이 안 좋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과 미드캡, 스몰캡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 S&P 500을 빼버리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표에서 나와 있듯이 나스닥 지수가 푸른색 맨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아래가 이제 미드캡하고 스몰캡인데 미드캡하고 스몰캡 지금 저 표 스케일 자체가 작년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었던 8월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8월부터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은 수익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미드캡이나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을 많이 받고 있는 나스닥 지수보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의 이유가 오로지 무역 분쟁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의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저 중소형주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저 중소형주 중에서는 내수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통 음식료나 뭐 의복이나 뭐 네. 의약품 뭐 이런 중소형주들이 보통 내수 경기하고 연관이 되듯이 그렇죠. 저도 저 구성 종목 S&P 한 400개 종목들 한 390개를 훑어보니까 네. 뭐 해외 매출 비중이 좀 있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들이 미국 내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 표를 보시면 미국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가 그쪽하고도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무역 분쟁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면 가장 위에 있었던 파란색 나스닥 선이 가장 아래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중소형주들의 지수가 더 낮은 걸 보면은 확실히 미국의 소비자들도 좀 덜 사는 것 같다라는 네. 걸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실제로 국민들이 좀 돈을 안 쓰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과거에는 어땠던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로 나타났었던 네. 과거 사례하고도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하고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흐름을 바로 한 화면에다 놓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뉴스화되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보이지만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렇다면 금리가 시작되는 것이 마치 과거에 지금 네. 표에 보시듯이 붉은색 박스 안에 있었던 그때 경기 선행지수 안 좋아질 때하고 지금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 것이죠. 지금 빨간색 박스로 나와 있는 게 어떤 시기죠? 그 왼쪽에가 2001년 IT 버블이고요. 네. 두 번째 좀 얇지만 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경기 둔화 흐름입니다. 네. 두 경우 모두 다 경기 지수를 놓고 보면은 살벌하게 내리고 있죠. 네. 그 당시 뭐 투자자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랄 만큼의 공포스러운 시장이 나타났었던 것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네. 지금의 시장 상황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게요. 지난 연말에 좀 조정이 나타났어도 그런 네.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이나 2008년과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던 그 국면을 따져보자는 것이죠. 참고로 저 IT 버블 때는 낙폭이 한 78% 정도 됐었고요. 네. 2008년에 부동산 버블 때는 56%나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1년하고 16년에 저 푸른색 선이 약간씩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상응하는 그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내림폭이 사실 미미하죠. 그래서 2011년 경기조정 때는 11% 정도가 빠졌고요. 고점 대비요. 네. 2016년 경기조정 때는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빠졌나. 그러니까 2018년 경기 고점은 나타난 이후에 작년 말까지 얼마나 빠졌나 이렇게 고점 대비 따져보니까 24%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연스러운 위기가 아닌 경기 위축만으로 주가 지수가 빠지는 것 정도는 과거에 두 번, 2011년, 2016년에 나타났었던 것보다 더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에 무슨 버블이 뻥 터져가지고 문제가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미 경기 둔화에 따른 주가 지수 조정은 낙폭 정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경기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은 남아 있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장세가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 깊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네네. 마무리됐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블 붕괴 이후에 지금 금리 인상을 9번을 했는데 네. 만약에 3번 정도 인하로 이게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우리가 기대하던 소프트 랜딩, 경기가 소프트 랜딩 되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 과거에 2018년 말에 보였던 조정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일단 기간 조정은 아직은 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가정 하에 금리를 인하하게 됨으로써 이 시장의 돈은 늘어나게 되고요. 시장의 돈이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면 가장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차차 나타날 때에 대비해서 네네. 지금 만약에 가정을 해서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치면은요. 지금도 사실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과거의 그 초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세 번 인하를 하면 1.5에서 1.7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초저금리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초저금리가 단순히 또 이 세 번 인하하고 마무리될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배경에 사실 이 경기 둔화가 어느 미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 나라는 더 심하고 네. 그리고 미국 자체도 구조적으로 저성장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출산율 자체도 별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초저금리의 배경이 되고 있고 그것이 급격히 바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변화 요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년 이후에도 이 초저금리가 계속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바로 또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 이렇게 플랫하게 금리가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저금리 수혜주가 뭐 건설이나 증권이나 배당주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지난주 흐름에서 리츠 관련된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ETF라는 그 종목의 흐름을 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 그래프도 한번 퍼왔는데요. ETF 자체가 지금 부동산 관리나 이제 개발 리츠 쪽에 인덱스를 추정하는 그런 ETF인데요. 이게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종목을 편입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네. 이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 몇 가지만 보면은 지금의 산업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에키닉스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 부지를 네. 리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프롤로직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마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런 창고 관련된 네. 리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타워라는 것은 통신 타워를 그 부지를 관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5G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리츠의 강세가 뜻한다는 것은 이 저성장 때문에 리츠 관련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미래 산업의 진화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리츠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만 그거에 관심 없는 투자자분들도 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체 산업이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IT 버블이나 그 2008년의 위기 때와 같은 그런 조정이 나타나려면 저런 리츠가 먼저 무너져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저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조정하고는 틀린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담이긴 한데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데이터 센터 생기기 전에 그쪽 부지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핌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